와, 씨, 인력 많이 떨어진다니까, 씨, 공성 안 하는 거 보소, 이 새끼들. 그리고, 네, 합병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땅을 먹으려는데, 얼마냐, 여기. 8. 여기 높진 않네. 킬와 전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로마 제국, 오스트리아. 신성로마 제국 아직 존재하나? 네. 아, 쟤랑 동맹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네, 이러면. 반 나누고 18년대. 군사 좀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10. 보병 좀더 뽑아야겠어. 보병, 기병 왜 이렇게, 포병이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깔끔하게 이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제국이 저렇게 쪼잔하게 뽑으면 안 되죠. 네, 깔끔하게 대량으로 뽑자, 그냥. 이런 돈도 없어 죽겠는데 무슨 역병이요? 네, 완성됐고요. 근데 킬로안 식민지 개척 안 하나? 동맹한 나라 없고 19테크 어디 가냐 얘는? 아달 어? 웬일로? 모로코 오스만편. 오스만이 5만 쳐가지고 따라가네. 야, 좋구만. 네. 모로코 23테크 안 찍었지? 네. 모로코 군사 얼마 있을래 나? 우리 8만 9천. 네, 9만. 모로코. 모로코가 3만. 충분히 맞겠다. 네. 이거, 요거 놓고, 네. 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로코? 얼마지? 행정? 428. 군사는 561. 부패도 때문에 이런 젠장아. 뭐지? 근데 매 시간 증가값이 뭐냐 이거 도대체? 신은 원하신다. 잠깐만, 뭐 신은 뭘 원하신다고? 아, 우리 신은 네 종교, 우리 종교적의 적에게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전쟁 수행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야, 역시 이게 최고요. 네. 야, 역시 뭐야? 우리 국교가 뭐야? 오, 패티시죠. 무슨 쪽인지 모르겠어, 아무리 봐도.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뭐라도 주니까, 네, 감사해야지. 7%. 99년. 아, 좀 있으면 이제 120년 남았다. 에이, 깜짝이야, 뭐야. 육사형. 아, 군사 포기해야겠는데, 이거? 에이, 군사 포기해야 되는 스탯인데, 알죠? 네. 군사 못 찍겠다, 이거. 돈 많이 모아놨겠지? 향신료 나오네요. 네. 곤탈리오 완성됐고, 네. 하고 있고. 화폐 가치 복구. 5 이하. 그럼 뭐 주냐? 경제 호황. 괜찮은데, 이거? 복구해줄까? 개종 가능하겠다, 이제. 28% 35% 네. 얘네들 삥 뜯으면 돈 많이 벌릴 거예요, 분명히. 네. 돈 얼마나 있을래나 한번 까 볼까나. 네. 35% 9% 8%까지 떨어졌다, 부패도. 35% 안 돼. 아이씨. 아, 또 비쳤어, 씨. 할 만한 거 뭐야, 이거. 노예 폐지법. 여러분, 저희 같은 선진국가는 아니지, 선진국가는 아니지만, 네. 저희 같은 대국이, 네, 대국이라고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네, 선진국가는 아니에요. 네, 선진국가는 아니고요. 대국이, 무슨 노예입니까, 여러분, 네. 잠깐만, 노예 폐지법. 쓰레기인데, 이거? 기술비용. 조세 떨어지잖아. 이게 뭐야, 이게, 씨, 안에. 아니, 선진국이야, 씨. 우리 후진국이야, 지금 테크트리 보면, 씨. 우리 선진국 아닙니다. 네, 선진국 아니에요. 뭐야, 이 씨. 구성 진짜 안 되나, 여기? 됐다.
아이고 돈이 많구나. 네. 1300 두캇. 와, 야, 빚 좀 갚자. 코어 두 개 맞고요. 네. 야, 돌아가자 이제. 광양청 몇 시야? 23, 26. 야, 좀 나중에 치러 오자 여기. 네. 말라카 동맹? 말라카라 18대 그 케달 동주국. 나중에 생각해 보자. 말라카는. 네. 야, 그리고 군사 모두 다 야, 킬로하러 가자. 그리고 저기 식민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민지가 아니라 네, 무역 도시 지정해 주도록 하고 이 누구도 일하기 싫으면 돈으로 떼워. 네. 하나, 두 개. 뭐 빚 두 개 갚으니까 무슨 돈이 없냐, 우리? 아, 이놈의 후진국 경제, 씨.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장난 아니네. 뭐야, 씨. 왜 이렇게 높지 이게? 홍콩의 나은 기술, 외교 기술, 씨. 들어와서 외교 기술 하나 찍 던져야겠다 이거. 상인 비방 가능. 어차피 여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네. 올립시다 자치도. 왔냐? 사카라바 왔고. 네. 킬로아 몇이냐? 킬로아 122. 그래, 이번 기회로 킬아 좀 먹자. 성전 여기 무역 중심지는 이제 내거야. 상하 나오네. 상하. 네. 상하 무슨 맨날 나와. 상하 곡식보다 상하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네. 상하 나올 확률이 몇 퍼길래 왜 이렇게 잘 나오지? 곡물 해군 보급품 50%. 상하 확률이 엄청 높네. 반이네 반. 네. 47퍼네 47퍼. 그러니까 상하가 저렇게 잘 나오지. 왕 스탯이 640, 후계 스탯이 333. 왕 빨리 죽이자. 네, 스탯 애매하다. 킹 스탯이 애매해요 진짜. 씨. 아, 가론 이렇게 가야 돼? 야, 공성하자, 씨. 인력은 많이 떠지겠지만, 네, 공성 좀 하자. 70퍼, 네. 당황스럽겠지, 지금 여기, 요새 다 털리니까. 이 미친놈이 보소, 네. 이게 보소? 너무 나대는 것 같다 쟤. 몇 테크야 이 19테크 시기가. 근데 외교 계속 찍자. 60이다 네. 반값도 안된다. 야 6할이야 6할. 네 엄청 할인하네. 인력 계속 떨어지네. 2000씩 떨어져 한 달에? 미친 엄청 떨어지네. 빨리 이거 두 개 공성하자. 이게 필수겠다. 이거 빨리 공성하고. 네. 엄청 떨어지네 한 달에. 무역 효율을 올리자. 지금 부패도 8.4. 잠깐만요. 마쿠아 먹었고요. 네. 킬로아 공성됐고. 인력은 네, 돈은 네, 안 벌리긴 하지만 여기 먹으면 돈 많이 벌리겠지 뭐. 뭐야 셀리시 12테크. 어 잘가. 이 프랑스 이 방어권 동맹 할 만한 나라 없나 이거. 베니스 많이 커졌네. 23테크 동맹 안되고. 스페인 해봤자 내가 이득 볼게 전혀 없고. 포르투갈은 뭐 프랑스와 동맹국 안되고. 오스트리아는 뭐 필요없고. 네 커머스 가장 필요한 것 같다. 네 커머스 가장 나을 것 같고.
너시야 커뮌레스한테 털리네. 내가 빨리 북쪽으로 전진하든지 해야겠어. 북쪽을 진격하지 않으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북쪽을 어떻게 진격하지? 여기 예멘 어떻게 가지 저기? 가려면 뭐 아달 치고 아달 속화하고 합병하고 오만 치고 페르시아 치고 가야 돼.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네, 곤탈리오 완성됐고요. 뭐야, 프랑스야 설마? 아, 브루나이지 맞다. 씨, 무서워 죽겠네. 프랑스 놈도 올까봐. 14%, 네, 7%. 제가 먼저 할 것 같네요. 네, 제가 먼저 할 것 같고, 행정은 나중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념 찍질 못해. 지금 테크트리가 늦어가지고, 테크트리 따라가면 거의 175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테크가 조금 늦어야지 뭐. 엄청 늦어 테크가. 네, 콩 완성됐고, 패드 네 다시 떨어지고 있죠. 53점. 아, 마스터스 우리 싸워야지. 이렇게 세지 얘? 우리가 약한 거야? 와, 사실 공성하면 인력 엄청 깎이네. 씨, 왜 이렇게 공성이 안 돼 여기 또? 아, 또 요산 올렸나 보다 이 새끼들. 아, 이거 요새 어딨어? 중심지 여기 내놔. 여기 몬바사 딴 거 필요 없고, 네, 여기 내놔. 여기 이렇게, 네, 깔끔하게 가자. 81점. 그러면 네, 나한테 그거 주지 않을래나? 아, 이 새끼들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씨. 올려주고, 네, 식민지에다 네 박아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 안 주냐 이거? 안 주네. 몰루카, 인도네시아, 이스트 아프리카. 이스트 아프리카, 이스트 아프리카 왜 안 되지? 말라카, 아이보리코스트, 잠바니. 여기 5점. 케이프 구토프로 땡기고 있고, 케이프 구토프에서 네 5짜리 여기 땡기고 있고. 어휴, 헷갈리네 이거. 킬로아는 일단 망했고요. 네, 아다를 쳐야 되는데 오스만 휴전 끝났고 모로코네. 여기를 그냥 박아놓으면 돼. 23테크 다 찍었어. 네, 테크트리 23테크 찍으면 네 전술 하나 또 차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적자 오투컷. 요새 이렇게 많이 필요 없고요. 네, 돈이 있어야지 요새 찍지. 네, 선교 능력 관용도 올립시다. 이투컷 흑자. 식민지 완성됐고, 네, 계속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역 효율 나이스. 하나 찍자. 무역 경제 네 17투컷. 현재 총 경제 87.14투컷. 그리고 유럽권은 얼마나 벌리네. 나 와,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야, 우리 네덜란드보다 돈 못 버네. 저 코딱지와는 네덜란드보다, 아, 아니구나. 아, 네덜란드보다 많이 벌구나. 네, 다행이네. 경제권 4위. 네, 4위 4위고요. 군사순위 10위. 킬루아 망해가고 있고, 사카라바 합병하려면 외국에서 마이너스 3. 뭐야, 이름이 바뀌었어. 코온고. 네, 좀 더 커진 것 같네요. 침지 사업 외국 비용
우리가 식음질 사업에 얼마나 대장군 찾아왔습니다. 자, 행정 그만 찍고 이제 이거 찍읍시다. 이런 거. 네, 이런 거 찍도록 하고요. 조폐소장 돌아가셨고, 인플레이션. 네, 한 분 또 있네. 20테크까지 올라갔네. 서구 안 했지? 아직 말라카랑 관계도 나쁜 것 같은데. 브루나이, 말라카 다 실어나네. 그리고 이거 뭐야, 브루나이가 지금 식민지 개척하고 있고. 지금 몇 년도인데 식민지 개척을 하고 있대. 아, 이거 안 될 것 같다. 잘못하면 네,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딱 많이 먹지 않는 이상 120년 남았는데. 아다리아 쳐야 되는데 지금 이러면. 군사를 나 모로코 때문에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5만을 안 오는 건 좋긴 좋은데 모로코가 오기 때문에. 하, 모로코랑 슈전 언제 끝날래나. 오스만 튀니스, 스페인이 오스트리아 교황령. 계속 또 왜 떨어지지 이게? 여기서 마이너스 3. 과약자, 합병된 속구, 훼손된 평판. 훼손된 평판은 뭐지? 76. 사카라와 농민주의자. 뭐 훼손된 평판은 금방 끝나네. 다행히도 박도록 하고요. 이념, 네,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 하나 받도록 하고. 네, 이제 개종합시다. 59%. 아, 많이 떨어졌네 이제. 신앙의 수호자 안되나? 이교도 일부요? 네, 신앙의 수호자 허용하지 않습니다. 패티시 무시하네 이 시끼들. 아, 패티시 어디 패티시 무시해 이 시끼들이. 네, 이거 받을만한 거 받고요. 일단 3투까지 흑자 보내요. 흑자 벌고. 그리고 인연 하나 찍을 만한 거. 인연보다 일단 군사력 계속 꾸준히 찍어야 될 것 같고요. 이 3태까지 빨리 찍어야 되니까. 대장군 돌아가셨어? 이 짜리 쓰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싼 거 씁시다. 군사 집중 가자. 너무 느리다. 군사가 너무 느려요 지금. 어? 왕 돌아가셨어? 334 나쁘지 않은데? 와, 군사 갑자기 팍 올라갔다. 671 나쁘지 않은데? 좋아 이거. 아까보다 훨씬 낫다. 오스만이 타발스탄의 전쟁 선포. 타발스탄이 여기 있죠. 네, 타발스탄 동맹이 보탄 시리반. 보탄 시리반이 어딨지? 시리반. 아휴, 창신호 나오네요. 뭐라고? 얘가 뭐라 했냐? 당신의 지역을 원함. 너무 갑질하는 거 아니야 저거? 저 프랑스 식기 너무 갑질하는 것 같은데. 아, 얘가 빨리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을 안 하네. 유럽의 평화 찾아오면 안 되는데. 빨리 싸워야 되는데. 방랑신, 네, 안정도 최고죠. 안정도 하나 받읍시다. 아, 그놈의 평화. 사카라우 민족주의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봐도 인력 거의 다 채웠고요. 네, 거의 채워가고 있는데. 광력 개선 좀 하고. 네, 아다리 오스만과 동맹이 끊어진 건. 오스만이랑 전쟁한 건 좋긴 좋은데. 모로코, 모로코, 그놈의 모로코. 네, 큐바 민족주의자. 우리 거야? 잡으러 가자. 상아 나오네요. 네, 코어 다 막혔고. 해안지대. 소팔란 민족주의자? 소팔란 소팔란 짱네? 네, 소팔란은 원래 그거예요. 네, 뭐냐면 소팔란은
처음에 킬로아 속국이에요. 킬로아 속국을 시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개종됐고, 네, 빨리 개종이나 합시다. 그리고 땅을 얼마나 먹었을래나. 네, 260. 네, 개종됐고, 개종이나 꾸준히 합시다. 할만한 퀘스트, 노예 폐지법, 사학성 고용, 그 다음 비전 퀘스트. 어떻게 좋은 이벤트가 하나도 없냐, 좋은 이벤트가. 네. 급진적인 개혁, 중산주의, 안정도 1. 뭐가 필요하지 우리? 외교력, 행정력, 중산주의. 이분 두 분 나가시고 두 개 다 받느냐, 아니면 중산주의 500을 받느냐. 하, 이거 고민되네 이거. 이거 찍고 시간의 관계도 마이너스 30, 플러스 30. 아이 돈, 야 이거 받자 이거. 돈이 필요해 우리. 어, 는 것 같진 않아 보인다. 차라리 콩고로 다 땡길 수 없나? 콩고로 땡기기가 힘드네. 다 콩고에서 딴 데로 가구나. 42연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났대? 규모가 아주 장난 아닌데? 또 50연대 가자. 네. 49연대. 네. 하나씩 찍도록 하고, 다음까지 찍으면, 네. 11년. 이거 찍고, 네, 모로코 이제 저 뭐 아달이랑 한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보병? 아니고 포병이네. 코 다 박았는데 왜 이런데? 불만. 무슨 불만? 11년도. 뭐 쓰레기 같은 이벤트가 다 있냐? 아 짜증나 씨. 아 내가 불만이다, 내가 불만 씨. 뭐야 저 불만이라는 이벤트 처음 보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장군 하나 받고. 이긴다, 이겼다, 씨. 엄청 죽었네, 엄청 죽었어, 네. 송하이 민족주의자, 90. 와, 진짜 저런 쓰레기 같은 게 다 있냐. 됐고요, 네. 다시 송하이 잡고 갈까? 노예 폐지. 이거 진짜 너무 쓰레기다 이거. 네. 폐지하고 이거 맞다 그거지. 네. 폐지하고 딴 걸로 바뀌어요. 노예가 딴 걸로 바뀌기 때문에 좋은 거 노릴 수 있거든요. 노예 3투카짜리인데 3투카짜리인데 뭐더라 상하 그런 거 나올 확률이 적단 말이에요 의외로. 아 그래도 우리나라 노예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예 폐지 땅땅땅. 이거 하면 네 노예가 딴 걸로 바뀝니다. 네, 노예 배치 네, 바뀝니다. 이거 다. 네, 다 없어질 거예요. 네. 네, 이제 우리가 생선 나오고 네, 쓰레기 나왔죠. 네, 생선 나오고요.
폐지했고 폐지했고 노예 가격 떨어졌다. 노예 폐지론. 잠깐만요. 네, 콩고에서 노예 폐지가 폐지했고 다른 나라도 똑같은 수순을 곧 밟을 겁니다. 이제 대서양의 호가는 노예 무역의 몰락이 시작이. 야, 시키다 너희들도 폐지해라. 네, 아 이거 뭐더라? 인권 후진국 시키들. 네. 야, 너 노예 어딨냐 노예? 노예가 어디 있을래나? 아, 인권 후진국 시키들. 네. 우리나라 벌써 노예 폐지했다. 노예가 3투칸에서 따샤 2.2투칸 바다라 시키더라. 노예 폐지. 네, 커피나 커피. 네, 뭐가 생산되고 있다 하고요. 네, 엄청 많죠 노예 우리. 네, 노예가 왜 이렇게 많아. 네, 이제 봐봅시다. 까봅시다 이제 카드 좀. 네, 아 그만 좀 나와. 네, 양모. 네, 양모가 이투카 쓰레기 나왔고요. 네, 아이씨 무슨 카드 깡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게. 너무 많잖아 노예가. 아 짜증나. 야, 일단 까보자 뭔지. 네, 양모 해군복품 쓰레기. 상아 좋고요. 소금 좋고 생선 좋고. 생선 쓰레기고 양모 쓰레기고 양모 쓰레기고 곡물 쓰레기고 염료 좋고요. 해군복품 쓰레기, 소금 쓰레기, 생선 쓰레기, 상아 좋고 상아 좋고 상아 좋고 해군복품 쓰레기. 네, 이렇게 나왔네요. 별로 좋진 않았던 것 같다. 네, 별로 좋았던 선택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삼투카시였는데 성직자 종교자 열정. 나이스. 열정적인 선교사. 해군복품 상아 소금 해군복품 상아. 네, 기본적으로 적자 같다. 네, 적잘 적잘 적자. 에이씨 젠장한. 아, 뭐 노예가 얼마나 많은 거냐 우리. 야, 해방되리라. 노예가 해방되리라. 좋긴 좋은데. 아니 해방되면 좋은데 이제 노예가 얼마나 많은 거야 우리. 야, 아직도 노예 더 있어 우리. 잠깐만요. 하나 노예 아직 몇 개 남았다. 네, 카드깡 실패했네요. 네, 뭐 나와? 금 안 나오냐? 양모, 상아, 생선, 금. 금 나왔다. 웬일로? 그 하스톤 전설 까는 것보다 더 안 나온다는 금이 나왔네. 네, 아직도 까냐? 야, 노예가 얼마나 많은 거냐 우리. 반성해야 된다 이거 보니까. 야, 이거 노예깡. 네, 상아 나왔고요. 네, 국물 생산 박살난 것 같은데. 원래 이것보다 더 많이 번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 무타파 민족주의자 이거 잡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나라가 노예가 많아. 네, 노예깡 했는데 실패했네요. 아 이거 아 노예깡 좋은 거 뜰 줄 알았는데. 뭐 염료 그런 거 한 30% 정도 뜰 줄 알았는데 안 뜨네 절대. 아 노예깡 실패했어. 어떡하지 이 경제? 인력 네 7000.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먼저 내려가라 합시다. 예. 무타파 민족 48개월. 빨리 가야겠다. 어떻게 하나요? 우리 경제가 너무 네 심각해요. 불균형한 연구 언제 찍을래나? 네. 언제 해결되려나 이거? 이거 빨리 찍읍시다 이거. 네, 안정도 하나 찍어가지고 해결합시다 빨리. 왜 이렇게 빨리 와 이 새끼.
천천히 좀 와라. 아이르 미족주의자. 아, 씨, 뭐야. 콩고 분권주의자. 분권주의자, 뭐, 민족주의자. 뭐야, 이거. 개종하도록 하고요. 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찍어야겠다. 이거 찍으면 귤, 네. 우리 디폴트 상태까지 갈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니까 아이르 민족주의자 올라갈 거 무섭다. 언제 끝나냐 이거? 언제 끝나나? 잠깐만요. 이거 어딨냐? 불만 11년도 2년 남았네. 2년. 아이르 민족주의자 5년대 3년대 진짜 규모가 쓰레기같이 많이 나온다. 네, 뭐 1년대 2년대도 아니고 무슨 30년대 40년대야. 얘도 와야겠다. 와, 인성 드드한 거 보소. 선빵 치네, 그냥. 야, 16,000 날라갔네, 16,000. 씨. 얘 서구할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경제 살리기, 경제 살리기가 서구할 때보다 더 힘드냐? 아, 지금 빨리 모로코랑 싸워야 되는데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이게. 킬로 하이즈 언제 끝나지? 17년도 7년 남았네. 여기 빨리 공성하고 올라갑시다. 네, 람바. 람바가 어디냐? 네, 람바. 여기가 뭐 하는 지방인가? 아니잖아. 우리 거 아니잖아. 람바. 여기 뭐 나온 지방이지? 금광 나오네. 금광 나오면 말이 다르지. 네. 무역력, 조세, 인력. 생산 없냐, 생산? 아, 이런 쟤는 잘 생산이 없네? 생산이 없다면 뭐, 무역력이라 봐야할까? 봤자, 무역력. 이쪽으로 갑시다. 네, 빨리 가가지고 이거 잡자. 그놈의 민족주의자. 콩고 지방국권자는 도대체 어딨냐? 하나 천천히 가자. 네. 인력이 많이 깎인다. 이동하는 것조차. 네. 하고 있죠? 네. 이렇게 나 행군하는 듯이 가도록 하고요. 아달 보탄 오스만. 아이 설마 이씨 하필이면 여기냐? 14연대 어딨냐? 14연대 이제 대피시켜. 대피. 네. 사람 보는 민족주의자. 진짜 뭐야 이게 불만이. 아, 차라리 인본 찍을 걸 그랬어. 씨. 뭐야 마자파이 안해 안해 시키야. 이거 하나 찍고요. 네, 다 찍었다. 규율 받고. 네, 안정도 비용도 놓지 받고.
식민지 개척 생각보다 하나 놀고 있네. 이 연대 어디냐? 여기 보냅시다. 초원이지. 잡아. 내 킹가 완성됐고 보내도록 하고. 네, 아무리 봐도 이거 힘들 것 같네요. 이거 뭐더라? 아프리칸 파워. 뭐야? 가둬놓을 수 없나 여기? 이렇게 바하미스 우리 라이벌 지정했고. 하, 지금 저 바하미스 따위한테 우리가 지금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아우 오스트리아까지 치냐? 프랑스가 TS 오스만. 야 난리 났구만. 지금 우리 땅덩어리가 지금 거의 저 세계 최강인데 거의. 세계 최강인데 우리가 왜 저딴 놈들한테 밀려야 되는지. 이 3테크 찍자. 보병 받고 바꿔버려. 씨 새거 새거다. 됐고요. 여기 공성하도록 하고 기병도 얻었나? 나이스 기병 사연대 풀렸지. 불만 아이씨 불만 없어졌다. 아다도 갔나? 아다는 안 갔네. 모로코 갔나? 모로코 갔지. 스페인, 그라나다, 퍼시브, 오스트리아 교황령. 인본을 찍던지 해야겠다. 인력을 찍던지 해야겠다. 진짜 양을 찍던지 해야겠어. 테크들이 14테크까지 갔고 얘네들 10몇 테크냐? 13테크, 24테크. 신은종교의 확산.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와 진짜 죽음의 행군이다. 죽음의 행군. 인력이 525씩 차고 있고 하지만 네 됐고 아이르 민족주의자 처리하도록 하고요. 진짜 우리가 이거 부패도만 많이 떠지면 이제 돈으로 용병으로 싸우면 좋을 텐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뭔가요? 네.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은데 이제 아달 치도 될 것 같아. 이제 모로코 이제 좀 빠질 것 같거든요. 스페인이랑 싸워가지고. 어? 뭐야 이 새끼? 야, 미친놈아. 야 저 미친놈이 누구랑 싸우냐? 티니스랑 싸워. 티니스? 다시 북쪽으로 가자. 남쪽으로 가자. 네, 따뜻한 남쪽으로. 오스만 몇이냐? 후계자 26. 갈리시아 0살 49살. 인력 변동 지나 올리자. 왕실은 패스하도록 하고요. 용병이라도 뽑자. 잡아야지 그래도. 네 손상되면 좀 곤란하잖아요. 네 구렁이네. 잡아드려.
다시 내려왔다. 반란군 해결됐고. 아, 아프리카 파워가 쉬운 게 아니었어. 아, 지하드가 오히려 쉽지. 네, 지하드를 오스만만 이기면 되는데. 뭐야 이거. 네, 개종됐고요. 애니비 지금 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상됐다 이씨. 아, 박살났어 이씨. 거의 합병돼가고 있고 얘도 얼마쯤 합병됐을래나. 이제 72% 16년 3년 남았네. 어, 저 시끼들이 날 모욕해? 저 시끼들이 킬보았다 이거 날 모욕해? 6전 됐고요. 이제 말라카 돈 많이 벌리네. 14두칸 아니구나. 돈이 많이 벌리는게 아니라 돈이 엄청 많이 벌리는거네. 말라카 20테크인데 얘 치러 갈까? 갑시다 여러분. 네, 놀지 말고. 모르코잖아. 네, 어차피 이거 하기 힘든 거. 네, 천천히. 저 씨, 저 개새끼가. 야, 이 새끼야. 이 미친 새끼야. 이 새끼들 부패도 10씩 올라가네. 하여튼 아이씨, 뭐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 했어. 계속 아네 씨. 나 혼자 독거다이 같다 진짜. 야, 저 쓰레기같은 새끼 다 했냐? 새끼 첩보 찍었어 개같은 새끼들. 왜 이렇게 씨 안 올라간다 했어 씨. 왜 이렇게 안 떨어진다 했어 아무리 봐도. 네, 뭔가 왜, 아니 왜 저렇게 안 떨어질 수는 없거든. 네, 떨어지긴 떨어져야 되는데 부패도가 안 떨어지더라고. 아이씨, 저 뭔가 이유가 있었어. 14테크 찍다 24테크 제가 찍어가지고. 네, 깔끔하게 치자. 아주아는 4투컷, 사카라바 4투컷. 얘 먹으면 또 많이 벌리겠는데. 아 진짜 자식 잡자 프랑스 시키들. 언제까지냐 부패유도. 4년, 5년, 5년이네. 원래 5년까지였어요. 네, 5년까지 이벤트인데. 괜찮아, 돈으로 때워, 씨. 어, 잘못 눌렀다. 어, 대형선 뽑지 뭐, 네. 식민지 개척. 어, 이거 올라가네? 뭐라고? 아! 라임 안 찍었지? 우리 맞다. 죽은 거 같은데?
이만 아니구나. 뭐 나와? 철, 아 금인 줄 알았네. 콩고 통합 나이스. 노예제도 폐지. 네, 왜냐하면 노예제도 폐지가 왜 나오냐면 여기 노예가 엄청 많아요. 네, 거의 국토의 80%가 노예야 여기 마다가스카르든. 네. 됐고요. 해군 보급품, 생선 해군 보급품, 노예제도 폐지, 폐지, 폐지. 이렇게 한꺼번에 폐지되면 안 되냐? 네. 귀찮게 시 양모 뭐라고? 네. 해군 보급품, 상하 해군 보급품 소금. 아 이런 쓰레기 같은. 네. 폐지, 폐지. 아우 뭐, 노예가 왜 이렇게 많아? 금 나온다. 필요 없고, 네. 필요 없고, 필요 없고, 네. 그리고 여기는 모두 다 무역 박아, 네. 이거 박도록 하고. 아이보리 코스트 오토가 벌리네. 됐고, 여기서 수집하자 이제. 더 이상 땡길 필요 없어. 25투카 캬 됐다. 뭐야 이 시기 모로코? 얘가 웬일로? 세지니까 이제 봐줄만해 내가? 싫은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제 국토가 이제 커지니까 이제 오스만만큼 커지니까 이제 내가 이제 세 보여? 성규사 하나 받아야 돼. 성규 능력 올라가네. 하나 받아야지. 이건 뭐냐? 카라벨. 아, 카라. 인력 많이 찾고요. 네. 군사를 더 뽑고 싶긴 한데. 킬로아. 시점 끝났네. 가자. 킬로아 이제 동네 부기지 이제. 내가 얘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옛날에. 야 가자. 데리고 오자 이제. 잠깐만요. 잠깐만 가기 전에 이거 태우고 가자 차라리. 태우고 저 반란군 잡고 가자. 저 짜증난 거. 네. 계속 있으면 돈 안 벌리거든요 여기. 네. 저기 값어치가 높은 땅인데 저기서 계속 어그로 끄니까 네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끼들 오냐오냐 해주니까. 됐고 여기 공성 하나 6 짜리. 네, 공성 없지? 엄청 많이 죽겠다. 네. 돈, 명예, 명을 떼오자. 돈 없다 우리. 돈 없다, 돈 없다고 전해라. 됐고요. 이거 찍고 싶긴 한데 나중에 찍도록 하고요. 인력이 엄청 떨어지구나 여기. 네. 식민지 확장 완성됐고. 여기 채우도록 하고. 모로코로 싸워야 돼. 네, 모로코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오스만을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싸우라면 싸워야지 뭐. 배째라면 배째고. 이제 네, 테크드 그만 찍고 이제 이거 찍고 네 육군 소모 이런 거 다 찍어버리면 네, 인력 소모가 최소화 되겠죠. 대형선 세척 나왔고 이제 용병 뽑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돈이 많이 벌리기 때문에.
통화기에요. 이 새끼들. 개종됐나? 어, 개종됐구나. 여기 말라카가 돈이 안 벌린다 했어. 공성당해가지고 돈이 안 벌리네. 36년대. 너 좀 맞자 이 새끼야. 새끼들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씨. 아직도 공성하고 있냐? 야, 나 저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직도 공성하고 있었어? 성직자 뭐 성직자 네 끝났죠? 시 성교 받고 받고 받을 만한 게 우회소집, 군사지원, 전투지휘장 헌거가 공성장군 나쁘지 않아. 괜찮은데? 공성장 하나쯤 있으면 좋죠. 저로선 네 괜찮지. 하나쯤 있으면 부패도 줄어지긴 하는 거예요. 맞아? 아 부패도 안 줄어지네. 15씩 떨어지게. 우리 같은 돈 많은 나라 백두카. 야 백두카시다. 백두카 벌린다. 나이스. 하나씩 데려오자. 우리 아주아랑 네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스만이 크로아티아의 전쟁 선포? 너무 갑질하는 거 아니야? 포르투갈은 동맹이네? 수만이 형이 너무 갑질하는 것 같은데? 킬루아 거절? 42% 성전으로 설마 걱정이 들었을 줄이야. 내가 섭정이라니. 왜 또 높아? 또 불만 또 있냐? 다 올려 씨. 이렇게 된 거. 원주민 착취. 돈을 떼우고. 떠지고 있죠. 네. 먹고 네. 전체 통합. 어, 킬로와 돈 많구나. 살아 있네, 킬로와. 네. 요새 6자리. 받도록 하고요. 아주아랑 돈 엄청 받아먹네 여기서. 노예 또 해방되고 네. 와 아달 전쟁 선포하면 20테크 섭정이지. 맞다 이씨. 얘도 데려오자 이제. 개조응도 그래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별로 큰 것 같진 않아 보인다. 네 큰 것 같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경제 3위로 올라왔어요. 네 경제 3위 경제 대국으로 이제 돌아섰는데요. 그래도 오스만이나 프랑스 앞에서는 너무 네 작아 보이네요. 제가 뭐야 이 새끼들.
다 공성 안 했어? 아 저기 안 했구나 밑에. 여기 비싼데 안 했구나 내가. 네. 부톤, 네 부톤 지방 여기 비싼데인데 872짜리 안 했구나. 네 마자파일 안 하도록 하고요. 아다리 서구화 시작했냐? 아싸 나이스. 제치기 쉽겠다 이제. 서구하면 고생 좀 하지. 군사도 못 뽑고. 빛 3000투카시네 3000투카. 네. 우리가 서구화 때 참 개고생했지. 우리보다 조그마한 킬로와 눈치 보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너도 가구나 서구화로 고생 좀 해라. 포르투갈, 카라바스,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아 스페인 동네 북인데?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카라바스, 포르투갈, 멕시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먹었어? 오스트리아? 이 새끼가 언제 여기 처먹었대? 내가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저기 먹을 거면. 언제 처먹었대? 씨, 먹는 것도 참 빠르네. 네 하나 테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0, 55. 상하 나오네요. 부패도 7.47. 큐바 민족주의자. 어이씨. 질 뻔했네. 진짜 질 뻔했는데? 인력 박살났네. 네. 뭐 좀 쉬지 뭐. 네, 어차피 섭정이라 가지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100년 남았다. 100년. 네 100년 남았는데 아다 치고 아주아랑 전체 합병하고 모로코 치고 티니스 치고 오스만 치려면 네 시간이 안 돼요. 네 이번 네 아프리칸 파워 미션 실패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먹어볼 만큼 먹어볼게요 일단. 네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보도록 하고. 뭐야 빛 하나 또 줬어? 씨. 이자 구툭하시오. 인력 좀 채우고 하면 네 다 식자 전환 될 것 같은데. 테크 이제 좀 덜 밀리려나? 네 색깔이 좀 괜찮아졌네요. 네 괜찮아졌고 불균형한 연구를 없애야 되는데 저거만 없어지면 엄청 많이 떨어질텐데 안 없어지네요. 인력 다 찾고 빛 하나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광신도? 아 국교 개종하기 너무 힘들어. 네. 할만한 거 인도네시아, 말라카, 사우스 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가 왜 이렇게 낫지? 남아프리카가? 웨스트 아프리카, 서아프리카랑 왜 낫지 너무? 이게 낮을 일이 없는데 여기. 뭐야 이거 영국이야? 저 새끼들이. 와 영국 새끼들. 나 이씨 앵글로삭슨 조각한테 지금 밀려야 되나 지금 내가. 어 뭐야 영국 망했네. 5짜리 잉글랜드랑 나눠졌네. 어딨어 잉글랜드.
대영제국 만들어졌고 스코틀랜드가 대영제국 만들고 네 얘는 그냥 밀렸네요. 쉽게 말하자면 동맹 누구야? 페루, 네덜란드. 얘 속화시켜가지고 영국이나 먹을까? 여기 또 있나 여기? 어디야 여기? 남미 옆에? 남미 옆에 있어. 씨. 뭐야 이게? 영국 어떻게 이렇게 됐냐? 상례순환 진지바른 외교를 때우도록 하겠습니다. 진지바른데 중심지이기 때문에 돈 많이 벌려요 여기서. 아프리카가 의외로 큰 이번에는 네, 아프리카 파워에서 일단 많은 걸 느꼈는데요. 아프리카가 꽤나 크다는 걸 아프리카가 꽤나 크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깨닫고 어떻게 보면 이변화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이변화가 마지막이 될수 있는데, 좀만 이따 더 플레이하고 야 아날 먹고 네 오스만 한번 말라카 동맹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동맹이 프랑스인 게 일단 꼬였고요. 일단 이게 첫 번째로 꼬인 거고, 모로코가 이렇게 세질 줄은 몰랐어요. 모로코가 이렇게 세질 줄 몰랐는데 이게 두 번째로 꼬인 거고, 아달이 모로코랑 동맹한 게세 번째로 꼬인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꼬인 거는 제가 너무 식민지에 집중했어요. 네. 소셜 모빌리티 귀족. 와 이거 심한데 이거. 야, 이걸로 하자. 할 만한 거, 네. 이거 찍고 이거까지 찍으면 소모가 네 적어지겠는데, 네. 유로파 유버슬리스 4 아프리칸 파워. 제가 노력은 했대. 그래도 그 노력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고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100년 안에 160개, 아니 100년 안에 160개 먹는 거는 아무래도 약간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무리가 있고, 그리고 제가 오스만과 프랑스 연방 앞에서 네, 싸우면 힘없이 무너지거든요. 네. 돈 벌려 한 달에 322칸? 332칸씩 벌러들이는데, 그에 비해서 저는 네, 돈을 못 벌고 있어요. 네. 다음에 네. 일단 아프리칸 파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화가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화가 마지막이고, 네. 그리고 다음화는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은 나라가 식민지 개척을 보여주고 싶은데요. 네, 식민지 개척하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포르투갈로 다음화는 네, 포르투갈로 여러분들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플레이하도록 하고요. 네, 나중에 봬요.